까마득히 힘들어 느껴지니 이리듬 공기에 떨림이 커져서 둘 셋 라이브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의 만내 그리고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온템 리더 그리고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리더 승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에서 메인 래퍼로 맡고 있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레몬 목소리 민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센세이션 이찬입니다. 예. 네 온팀 같은 경우는 녹음이나 무대가 있기 전에 이제 멤버들이 모르는 게 있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편이고 제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체 연습을 합니다. 또 커버가 필요한 이제 상황이 되면은 제가 파트를 나눠서 짜주기도 합니다. 네, 오프팀은 약간 퍼포먼스 담당으로서 이제 안무 연습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편이고 또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또 맞춤형으로도 또 연습을 진행하고 있고 뭐 좀 더 유토도 이제 안무를 창작하다 보니까 이제 유토한테도 많이 도움 받으면서 좀 더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들, 퓨즈에 대한 그리움, 사랑, 무대에 대한 열망 등 이런 감정들을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한 앨범입니다. 아무래도 캐나다 퓨즈를 만나서 저희 무대를 보여주고 같이 즐기는 그 모습이 가장 기대가 되고 또 캐나다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유명하잖아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또 제 주변인 분들한테도 물어봤었는데 강가를 캐나다에 있는 강가를 또 가면은 좀 힐링이 된다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또 강가를 들릴 수 있으면 들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온앤오프가 이제 전체 같이 이제 군입대를 하고 같이 전역을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멤버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우리 퓨즈 분들께서 응원 덕에 저희가 잘 건강히 전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다른 아이돌분들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그 군 안에서 뭔가 합동 무대를 꾸미는 것 같아서 재밌었고 뭔가 그 다른 팀에 있는 장점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막 다른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한 경험이 많이 없는데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 명의 아티스트와 하는 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연습에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많은 또 앨범을 발매를 했지만 그 중에서 세 곡을 고르자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저는 첫 번째는 Goosebumps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께서 온앤오프 밝은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밝은 곡과 반대로 어두운 곡, Goosebumps 같은 어두운 곡도 잘할 수 있다. 곡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저희의 어두운 파워풀한 무대도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은 Goosebumps 골라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y Song이라는 곡을 골라봤는데 이거는 수록곡이에요. 네. 들어보시면 저희 목소리와 그리고 클래식 피아노, 바이올린,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첼로. 네, 그런 클래식한 악기들과 함께 어우러진 곡인데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저희만 할 수 있는 곡이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앨범 타이틀곡인 Your Song이란도 가사적인 부분이나 그런 멜로디도 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뷰티풀 뷰티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뭔가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을 조금 올리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곡 골라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세 곡은요 첫 번째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은 굉장히 신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곡은 If We Dream이라는 곡이에요. 그 곡은 잠잘 때 자기 전에 들으면 진짜 잠이 잘 오니까 꼭 한번 들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행성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은 온 팀과 오프 팀의 상반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꼭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학생 시절에 박효신 선배님이 계신데요. 제가 느꼈을 땐 한국에서 가장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가수 중 한 분입니다. 이제 그 분의 무대를 이제 보면서 정말 멋있다라는 감정을 느꼈고 나도 나중에 저런 멋진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었습니다. 저희 노래로 영감 그리고 희망과 위로를 주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콘서트에서 네, 뷰티풀 뷰티풀이라는 곡을 하면 정말 퓨즈들이랑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들어도 같이 뛰어놀아도 질리지 않는 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뷰티풀 뷰티풀 아직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콘서트 할 때 Show Must Go On 같은 경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밴드 세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들으면서도 같이 뛰어놀 수 있고 같이 신나게 함께 불러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한계치를 좀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표 여러 가지 도전할 수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생겼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무대에 대해서도 좀 더 소중함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곡 수정도 많이 했고 무대 같은 것도 수정을 많이 하면서 정말 잠을 포기하고 또 연습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렇고 현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나 선배님의 마인드셋이라는 이제 앨범 안에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곡은 이제 리메이크가 된 곡인데요. 원곡은 이소라 선배님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계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일단 저희 온앤오프 곡을 들음으로써 저희 온앤오프를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좀 행복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힘든 순간이든 뭔가 지치던 순간들이 있을 때 저희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온앤오프의 긍정적인 마음과 그 팬분들께서는 이제 밝고 그 강한 에너지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노래 들으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연에 열심히 또 임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꼭 챙겨가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은 체력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공연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형 말처럼 비타민을 챙겨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캐나다 가려면 또 비행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할 게임. 네, 게임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 이후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활동을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크로마키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또 이번에는 전역을 하고 나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야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촬영을 하면서 또 멋진 풍경도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역 후에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오랜만에 다 같이 이제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 첫날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운동, 작업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고 그 두 개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게임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스케줄 끝나면은 일단 방이 굉장히 이제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한번 싹 해주고 환기도 시키면서 그래서 숙소 청소와 이제 또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산책하거나 조금 외향형이라서 밖에를 나가지 않으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해줘야 됩니다. 네, 숙소는 사실 여기 앞줄, 숙소 1, 뒷줄, 숙소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항상 제이어스 형 방 볼 때마다 바닥이 싹 반짝 빛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뭔지 진짜로 어제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지 하나 없어가지고 놀랐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하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2월, 3월 캐나다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콘텐츠나 뭐 여러 가지 뭐 팬 미팅, 기회가 된다면 콘서트까지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 물론 또 해외 팬분들도 많이 만날 예정이니까요. 또 2024년에는 제 오늘 오빠와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온앤오프가 앞으로 새로운 앨범, 공연, 뭐 콘서트, 팬미팅 등 다양한 또 무대들로 많이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정말 저희와 함께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만나요. 네, 그리고 또 온앤오프가 제 2막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행복과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도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항상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행복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희 온앤오프가 계속해서 무대를 할 수 있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보답에 따라 저희도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군 복무 동안 못 보여드렸던 모습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3년에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새로운 추억, 행복한 기억들 많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